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오늘은 엘리베이터 자재를 하차할 거예요. 지역에 있는 조그만 호텔인데 엘리베이터 한 대분이죠. 이거 하차하는데 오늘 하차하면서 중점을 두는 게 이 골목이 그렇게 지금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골목이 아니잖아요. 작은 도로인데 한산하죠. 차도 많이 안 다니고. 근데 은근히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오늘 도대체 이 지게차 작업할 때 지나가는 분이 몇 분이나 될 것인가 요거 한번 카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날 눈이 온 날이죠. 이렇게 눈이 오게 되면 일단 시야가 아무래도 조금이나 더 가려집니다. 시야도 가려지고 신경 쓸 게도 많아지죠. 길도 미끄럽고 하기 때문에 더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눈 많이 온 그날이에요. 바로 이곳은 이제 1층에서 하차를 해서 지하로 내려갈 겁니다. 일부는 지하로 내려가고 또 일부는 1층에 갖다 놓을 거예요. 자, 일단 지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현재 지게차 요금이 지하로 내려가는 것은 할증 요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예전에는 그냥 뭐 지하나 1층이나 뭐 똑같이 받고 그랬었는데 이 지하실 들어가고 그러면은 리스크 훨씬 커요. 리스크도 크고 또 시간도 훨씬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실 같은 경우 할증 요금이 붙어요. 나중에 그 지게차 요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시간이고 지게차 이제 고난이도 작업이라든가 고가품 같은 경우는 요금을 더 받을 수밖에 없겠죠. 지하실로 내려온다는 것은 또 다른 리스크입니다. 지하실은 높이도 일단 낮잖아요. 높이도 낮고 또 걸리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일단 1층에서 작업하는 것보다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이 시간이 그렇게 바쁜 시간은 아니었어요. 바쁜 시간은 아니었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을 약간 피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지가 않죠. 굉장히 한가해 보입니다. 일단 도로가 한가해 보이는데 또 보시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몇 명이나 지나갈 것인가 지금 저 앞에 한 명이 오고 있죠. 한 분이 오고 지나가고 있는데 자, 요 분은 빼놓고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작업을 시작했죠. 일단 영상은 약 두 배 정도 빠르게 돌립니다. 약 40분 정도 작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40분 동안 몇 명의 사람이 지나가나 한번 카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자재 같은 경우 차 한 대 내리는데 거의 40분 걸려요. 대부분. 자, 일단 한 명 추가. 자, 엘리베이터 자재는 대부분 한 대 내리는데 40분 한 타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조금만 지체를 하게 되면은 40분이 넘어가 버려요. 더군다나 이렇게 지하실로 내려가게 되면은 더 많이 시간이 걸리겠죠. 자, 일단 요거 몇 개는 1층 주차장의 한쪽 구석에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 자재 같은 경우는 발이 다 달라요. 발 넓이가 다 다르고 또 들어가는 깊이도 다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 물건 받으시는 분이 지게발을 같이 봐주시는 게 조금이라도 빨리 끝날 수 있는 그 팁이라고 할까요? 그걸 안 봐주고 지게차 혼자서 알아서 하게 되면은 상당히 리스크가 많습니다. 위험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 양중 물건 받으시는 분이 지게발을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게발도 봐주고 주위 차량도 통제하고 다 같이 바쁜 거죠. 사실은 다 같이 바쁩니다. 자, 현재까지는 카운트를 한 명 지나갔는데 조금 지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게 될 거예요. 물론 이제 지나다니는 차량도 있는데 차량은 카운트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행인, 지나가는 행인을 카운트를 할 거예요. 이제 그 지나다니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다 위험에 노출이 된다는 얘기죠. 위험에 지게차 작업할 때는 그 지게차가 확실히 인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시거든요. 근데 지게차에서 인지를 못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뒤에 지나간다는 거를 모를 때도 있습니다. 물건을 보고 후진을 하다 보면은 뒤에 사람이 지나가는 걸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게차 작업할 때 이 뒤로 들어가지 마시라는 얘기죠. 지게차가 후진을 할지 전진을 할지 모르잖아요. 지게차와 어떤 그 담벼락이라든가 자동차 사이로 지나가게 되면은 협착사고라 그러죠. 그 끼이는 사고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 중장비가 지게차뿐이 아니라 다른 중장비도 마찬가지예요. 크레인도 있고 포크레인도 있고 뭐 덤프트럭도 다 중장비죠. 중장비 근처에는 어떤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자, 어쩔 수 없이 도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도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으면은 지게차가 멈추든지 또는 그 신호하시는 분이 지나가라 그럴 때 지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막 지나가다가는 항상 사고에 노출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하나하나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근데 잘 인식을 못할 뿐이죠. 지게차가 하도 사람들 곁에 많이 있다 보니까. 자, 지금 이제 멈추라 그래서 멈췄거든요. 두 번째 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떠서 후진을 하는데 보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자, 세 명 지나갔습니다. 지금까지. 그 지게차 뒤 후미 쪽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지게차 반경은 다 위험합니다. 네 번째. 지금 후진했는데 지나갔죠? 네 번째. 지게차 같은 경우 이 물건을 제품을 보다 보면은 뒤에를 모르고 후진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또 멈췄죠? 이제 또 한 분 지나갔습니다. 다섯 분 지나갔어요. 한가한 도로지만 은근히 많이 지나가죠? 이 도로를 완전히 차단을 하고 작업을 할 수도 없고 또 저 화물차를 어디 세워놓고 하차할 곳이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정말 불가피하게 도로에서 작업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도로에서 작업할 때 정말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위험한 거죠. 지나다니는 사람도 다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지나가는 차량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다 위험에 노출되는 상태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위험한 건지를 인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 지게차가 이 지게차 운전하는 우리가 그 모든 걸 다 보지 못하거든요. 정말로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후진할 때 뒤에를 100% 보고 후진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도로로 나갈 때도 굉장히 위험하죠. 사실 저는 이제 감지기가 있기 때문에 뒤에 물체가 있으면은 감지기가 소리를 내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감지기가 소리를 내줘도 무의식 중에 뒤로 밀고 나갈 때가 있고 그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도 이제 보시면은 또 한 사람 지나가죠. 이렇게 이럴 경우 이제 그 지게차를 여기서 작업을 안 할 수도 없고 정말 참 난감합니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얘기예요. 위험 속에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죠. 이런 경우 도로 위에서의 하차 작업은 굉장히 그래서 어떤 창고나 넓은 운동장에서 작업하는 것에 비해서 몇 배는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정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작업이죠. 자, 중간에 이제 조금 동영상을 컷 편집을 했습니다. 조금 컷 편집을 하고 너무 또 동영상이 지금도 길거든요. 두 배로 돌렸는데도 길거든요. 기니까 중간에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은 제가 잘라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데서 나갈 때 항상 조심해야 돼요. 사람이 지나갈 수도 있고 차가 지나갈 수도 있고 항상 그렇죠. 자, 항상 이렇게 뜨고 보면 뒤에 8명째 지나갔습니다. 8명 이제 8명 지나갔죠. 약 20분 정도 동안에 8명 정도 지나갔습니다. 이제 놓고 지금 보면 9, 10, 11, 3명 지나갔죠. 9, 10, 11. 12. 지게차는 이렇게 제품에도 신경 써야 되고 지나가는 사람에도 신경 써야 되고 정말 힘든 작업이에요. 13명째 지나갑니다. 전부 다 커다란 위험요소예요. 위험요소인데 그것을 캐치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나마 지금 이 도로는 한가한 도로거든요. 굉장히 복잡한 도로도 있어요. 더 복잡한 도로는 아주 그냥 머리가 돌아버릴 정도죠. 정말 복잡한 도로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제 눈이 두 개고 귀가 두 개잖아요. 지게차가 다른 사람이나 물체를 감지할 수 있는 건 눈과 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필요한 게 후방 감지기와 후방 카메라가 있거든요. 제 감각기관이에요. 그 후방 감지기와 후방 카메라는 저한테 두 개의 눈밖에 없는 것을 대신해 줄 귀와 눈입니다. 그거 없으면은 저는 이제 작업이 안 돼요. 우리가 예전에는 그 어디 찾아다닐 때 내비게이션 없이 그냥 지도만 보고 다니든지 설명만 듣고 찾아다녔잖아요. 지금 그게 안 됩니다. 초행길에 내비 없으면은 버벅대고 갈 수가 없겠죠? 똑같습니다. 그 내비게이션은 우리 운전하는 사람들에겐 새로운 감각기관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지게차. 저 지게차 하면서 지금은 후방감지기와 후방카메라가 없으면은 이 지게차 작업할 때 겁이 나서 못할 정도예요. 지금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제가 100% 다 인지를 못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적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도 놓치는 사람이 있는데, 자,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어떨까요? 지금 14명째 지나갑니다. 사람이 많을 때는 수없이 지나가죠. 발 하나 꽂고, 뒤돌아보고, 또 세우고, 정말 복잡한 건 많습니다. 제 동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사람 많은데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그거 일일이 그 많은 사람 다 캐치가 안 되죠. 다 알 수가 없어요. 위험에 그냥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이런 도로에서 하차를 안 할 수가 없죠. 사람이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은 이런 자재 같은 거는 뭐 어떻게 내립니까? 사람이 내릴 수 있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럼 지게차가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위험은 무릅쓰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게차는. 지게차가 이렇게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하나씩 세부적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보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노출이 돼 있어요. 위험에 노출이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지게차나 중장비들이 작업을 할 때는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중장비가 선 다음에 또는 신호수가 신호를 할 때 지나가시면 돼요. 그냥 임의적으로 나는 빨리 지나갈 수 있어 하고 지나가지만 지게차나 중장비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 거잖아요. 지나다니는 사람들 모릅니다. 이게 후진을 할지 전진을 할지 회전을 할지 모르죠. 그럼 언제 어느 때 이 장비가 와서 본인들을 덮칠지 모르는 일이에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저도 무서워요.
지금 15번째 지나갑니다. 지금 이제 다 뭐 하물 승용차 이렇게 지나가는 거 차량 지나가는 것까지 하면은 또 굉장하죠. 굉장히 더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간단히 지나가는 행인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5명 지나갔었죠. 자, 제가 100% 그 15명을 다 캐치를 했느냐,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했는지 몰라도 지금은 전혀 기억이 없죠. 다만 제게는 후방 감지기와 후방 카메라가 있다는 거, 굉장한 그 안전을 위한 장치죠.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기, 이거는 꼭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게차는 정말 그거 없으면 안 돼요. 후방 감지기와 후방 카메라가 없으면은 안 됩니다. 저도 물건 제품 떠서 후진할 때는 뒤를 돌아다 보죠. 뒤를 돌아다 보지만 한계가 있죠. 놓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방으로 달려갈 때도 그 많은 사각지대가 있는데 뒤로 가는 거 사각지대 많죠. 다 못 보죠. 다 못 봐. 그걸 보면은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그 보조장치, 보조감각기관인 후방감지기와 후방카메라 꼭 있어야 됩니다. 자, 16번째죠. 자, 무심하게 지나가십니다. 좀 무심하게 지나가는데 지게차가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 모르고 무심하게도 지나다니고 있어요. 그냥 평화로운 하루죠. 평화로운 하루인데 제 마음속은 평화롭지가 않아요. 절대로 평화롭지 않습니다. 지금 17명째입니다. 오늘은 이제 17명이 마지막이에요. 17명 지나가는데 비교적 지나가는 행인이나 차량이 없는 도로였어요. 그런 시간대였고, 그러면은 복잡한 도로는 얼마나 복잡할까요? 다음에 혹시나 제가 또 기회가 되면은 정말 복잡한 도로에서 한번 카운트다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런 곳은 머리가 막 빙글빙글 돌아버려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은 이 지게차 작업도 안 되고 정말 그 양쪽에서 막 신호를 해줘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그런 곳 일하고 나면은 정말 기가 빨린다 그러죠. 기 싹 빨려갖고 힘이 하나도 없어지죠. 그런 곳 작업하고 나면은. 자, 비교적 한산한 도로였지만 그래도 17명이 지나갔다는 거. 몇 명 빠졌으니까 약 20명 정도가 지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승용차도 뭐 꽤 많이 지나갔을 겁니다. 그러나 다 승용차는 카운트다운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한번 아파트에서 작업하면서 승용차 지나가는 카운트다운 한 적 있죠? 굉장히 많이 지나가죠, 아파트. 마찬가지입니다. 이 엘리베이터 자재 요즘 아파트에서 많이 하차하는데 거기는 이렇게 한 대가 아니죠. 뭐 다섯 대, 여섯 대 보통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 한 대 내릴 때마다 그 신경 쓰는 게 정말 힘이 들어요. 정말 힘이 듭니다. 일단 지게차 그 엘리베이터 자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에서 지게발 넣을 때 그거를 봐준다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안전에도 도움이 되고 제품이 파손되지 않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속도도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그냥 지게차 혼자 알아서 하라고 냅두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리스크가 따를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뭐 오래 걸리면 뭐 저만 나쁩니까? 그 회사에서도 지게차 요금이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안전하고 빠르게 하려면은 지게발 넣을 때 꼭 옆에서 보조 작업을 해주세요. 그리고 신호수가 옆에서 지나가는 행인이나 사람들을 꼭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7명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또 무서움을 느껴요. 사실 무섭습니다. 제가 저 분들을 전부 다 보호하면서 작업을 했던가 그게 기억도 나지 않아요. 하도 이런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 보호해 줄 수가 없죠. 스스로 보호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도로를 지나 걸을 때 스마트폰 보면서 다니지 마세요. 이건 꼭 중장비뿐이 아니라 다른 차량에도 사고가 날 위험이 있잖아요.
네, 굉장히 스마트폰 보면서 다니는 사람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자, 언제든지 안전운전 하세요. 감사합니다.